다음 챌린지는 상어를 그려봐. 상어는 쉬울 거야. 분홍 상어? 파란 상어? 리암한테 치는 거 지겨워. 집상? 내 미술 재료. 안 돼. 누가 이 커다란 연필 달랬어요? 이 3D 펜은 보석이 달려있어. 베티가 보석에 정신이 팔려있어. 티렉스가 다가가는 것도 모를 거야. 난 보석이 좋아. 어? 뭐지? 아! 공룡이야! 아! 속았지, 베티? 잘했어, 티렉스. 전혀 재미없어. 최악이야. 잠깐만, 영감을 얻었어. 손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돼. 얍, 파란색을 가져왔어. 장난에 대한 복수를 해줄게. 어머나. 이봐, 베티, 내 파란색 돌려줘. 이거 네 거야? 미안, 여기 있어. 됐어. 짜기만 하면... 이게 무슨 일이야? 하하하, 속았지리야. 날 놀린 벌이야. 이제 그림을 그리자. 아직 난 파란색이 있어. 상어에 잘 어울리는 색이야. 이번에는 윤곽선을 그리면서 완성할 거야.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그러면 이길지도 몰라. 좋아, 상어 대부분을 다 그렸어. 물론 코도 그려야지. 냄새를 맡아야 하니까. 물론 눈도, 뭐든지 다 볼 수 있게. 다 된 것 같아. 내 상어는 정말 귀여워. 좋아요, 내 상어가 준비됐어요. 어머나, 정말 빠르네. 얼른 보고 싶어. 뭐야, 베티가 벌써 상어를 그렸어? 얼른 시작해야지. 파란색은 안 돼. 분홍 상어를 만들어야지. 엄마 상어, 괜찮아. 엄마 상어도 큰 이빨이 있어. 치명적이면서도 귀여워. 그냥 분홍이란 것뿐이지. 좋아, 윤곽선은 거의 완성됐어. 이제 흰색이 필요해. 이 색을 위해 남겨둔 공간을 채울 거야. 리본과 얼굴을 위한 공간도 남겨뒀어. 다 됐어. 이제 익히면 돼. 맛있는 냄새. 좋아, 팬에서 떼어도 돼. 짜잔, 귀여운 엄마 상어 완성. 뭐야, 내 디자인을 완전히 베꼈잖아. 이번엔 날 뽑아요. 내가 먼저 했잖아요. 이런, 정말 어려운 결정이야. 분홍 상어랑 파란 상어. 좋아, 내 선택은 너, 베티. 좋았어, 드디어 한번 이겼어. 이번에 뭘까? 여기요. 알았어요. 다음은 종이접기. 휴. 종이접기? 알았어요.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녀서 다행이야. 사실은 집사가 줬어요. 난 비싼 종이가 더 좋아요. 금이면 더 좋겠죠? 여기 있어요. 우와, 이거 진짜야? 어서 시작하자. 좋아, 한번 해보자. 점점 뜨거워져. 우와, 금으로 변했어. 계속해야지. 들어가. 휴, 세상에. 그래, 효과가 있어. 환상적이야. 우와. 베티양, 고마워요. 불공평해. 여기 어디 종이 없나? 금은 아니지만 괜찮아. 너희들 맛을 보여줄까? 아휴, 다 구겨졌어. 나도 알거든요. 다리면 되지. 너무 오래 다리지 마세요. 새 것 같죠? 뭐야? 신경 끄자. 몇 번만 잘 접으면 특별한 걸로 변해요. 여기에 그림을 그릴게요. 지금은 이상해 보이지만 곧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소녀예요. 어? 잠깐만 기다려요. 여기 선을 몇 개 더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그려요. 종이를 접고 빈 곳에 그림을 그려요.
자, 됐어요. 글쎄요. 색칠 부탁해요. 이제 춤을 춰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하! 저건 못 이기겠어. 혹시 위쪽을 접고 반대쪽으로 또 접어요. 아래로 계속 접어요. 그리고 직선을 그려요. 이렇게 아래까지 연결해요. 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요. 뭔지 알겠어요? 여기에 작은 토끼를 그려요. 정말 귀엽죠? 작은 곰 친구도요. 귀엽죠? 색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주황색과 파란색이 좋아요. 이번에 동물 친구들, 색이 그림을 살려줘요. 마지막 하나. 이제 종이를 다시 접어요. 짜잔! 완성! 막상막하지만 발레리나 우승! 내 귀여운 작품은요? 파자마 파티엔 베개 싸움이 빠질 수 없지. 으, 내 머리! 앞이 안 보여! 머리 때문에 안 보인다고. 잠깐만 멈춰봐. 머리끈이 여기 있었는데? 이거라도 쓸까? 잠깐. 내가 먼저 봤어. 내 머리가 더 길잖아. 내놔! 결국 이렇게 됐네. 하지만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플랜 B 상자를 열어볼까? 마법의 펜아, 도와줘. 엄청 재밌겠다. 먼저 파도 모양을 그리고 뚜껑을 닫은 후에 속을 채워야 해. 이제 곧 정체가 드러날 거야. 흰 붓으로 작은 하트를 그리면 정말 예쁘지? 하나 더. 반짝이가 빠지면 심심하다고. 끝을 서로 연결하고 머리에 끼우면 끝! 이제 흘러내릴 일은 없다고. 우와! 우와! 그럼 싸움을 다시 시작해볼까? 좋아, 예술을 할 시간이야. 점토가 다 필요해. 그래, 좋아. 이걸로 시작해볼까?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것도. 모든 색이 다 마음에 들어. 우와, 내가 만든 조각품 중 최고야. 완벽한 유니콘이야. 사실은 유니콘 공주님이지. 좋아, 이제 도구로 좀 더 자세한 작업을 해야겠어. 아가야,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간식을 좀 갖고 왔어. 널 위한 미니 케이크야. 먹어볼래? 맛있겠다. 고마워, 엄마. 잠깐, 왜 케이크가 있는 거야? 당연히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어머니의 날이잖아. 어머니의 날? 깜빡했다. 엄마 선물을 안 줬어. 뭔가를 해야 돼. 여기 뭔가 있지 않을까? 가진 거라곤 점토랑 종이 색연필 뿐이야. 잠깐만, 뭔가를 만들어줘 볼까? 엄마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 좋아, 수박 한 조각을 만들었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이제 에폭시 수지를 발라서 보호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점토가 망가지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될 거야. 아, 목걸이로 만들었어. 너무 귀여워. 엄마한테 내 선물을 줄 시간이야. 이거 말이지, 이번 어머니 날은 좀 실망스럽네. 엄마, 누구게? 내 딸 티나. 맞았어. 어머니의 날을 축하해요. 내가 만든 거야. 세상에, 이걸 네가 만들었다니. 넌 너무 똑똑해. 마음에 들어? 절대 안 뺄 거야. 너무 고마워, 티나. 최고의 어머니 날이야. 야옹씨, 오늘 정말 우아하네요. 고양이 쓰다듬는 게 정말 예뻐. 왔네. 미안, 못 봤어. 고양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첫 번째 챌린지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시작하자. 잠깐, 코드가 왜 이렇게 짧아? 뭐야 이 코드, 내 예술을 방해하잖아. 난 방해될 게 없지. 작업을 시작하자. 팬케이크 반죽으로 그림 그리기 시작. 팬케이크 반죽이 멋진 미술 도구가 될지 누가 알았어? 이제 검은색으로 바꿔야지. 그래, 반죽 색깔도 다양할 수 있어. 다음은 녹색. 헬로키티에 분홍색이 빠질 순 없지. 꽃 가운데 약간의 노란색도. 아, 정말 귀여워. 이제 먹기만 하면 돼. 뒤집개를 어디 뒀지? 아, 맞다. 내 팬케이크를 뒤집을 차례야. 이제 됐어. 양쪽을 모두 익히자. 다 된 것 같아. 어때요? 세상에, 정말 귀여워. 아, 좋아. 네, 아가씨,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집사, 이 코드 짧은 것 좀 봐요. 당장 고쳐요. 물론이요. 어디 보자, 이걸 따라가 보자. 날 풀어주러 오셨나요? 이거 뭐야, 이 코드가 얼마나 긴 거야? 집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적어도 그림 그리기를 시작할 수 있겠어. 3D 펜이 있는데 팬케이크 반죽이 왜 필요해? 좋아, 이거야. 윤곽선이 끝났어. 색을 바꿔서 안을 채워야지. 흰색을 옆으로 움직여서 털을 칠할 거야. 좋아, 이번엔 분홍색. 다음 꽃은 빨간색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 노란 코도 잊으면 안 돼. 그 다음엔 검은색으로 윤곽을 그릴 거야. 짜잔, 헬로키티 그림이 완성됐어. 어때요? 와우! 나쁘지 않지만 내 그림이 확실히 최고야. 말도 안 돼, 내 거요. 좋아, 그만해. 우승자는 리암이야. 좋았어, 야구르즈 베티. 팬케이크와 3D 팬아트, 어느 걸 만드실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이런 멋진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세요. 바나나? 주세요. 이게 뭐야? 으아, 고마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우와, 무슨 일이지? 아주 좋아. 잠깐, 노란색이야. 그렇다면 다음 챌린지도 노란색이야. 난 할 수 있어. 노란색이 많아서 다행이야. 왜 안 나오지? 나와라. 많이 들었잖아. 엠마, 안 돼. 너무 세게 눌렀나 봐. 내 팬케이크는 망했어. 스트레스 볼은 항상 도움이 돼. 휴. 다행히도 난 그런 문제는 없어. 3D 펜은 항상 부드럽게 나오거든. 다행히 노란색도 많이 있어. 윤곽선을 그리고 나서 안을 채울 거야. 아주 많아. 하지만 인내한 보람이 있을 거야. 디테일이 생동감을 더해줘. 다 완성되면 놀랄 거야. 여기는 어느 부분일까? 맞아, 눈이랑 고글이야. 이제 도시를 건너. 후, 내 걸작이 완성됐어. 정말 귀여워. 우와, 나도 시작할 준비 됐어. 난 파란색으로 시작할 거야. 아마 더 안전하겠지? 고글이 정말 귀여워. 그리고 멜빵 바지도. 작은 손도 잊으면 안 돼. 이제 안을 모두 채워야 돼. 형태가 보이지? 노란색을 사용하기 전에 다른 색을 모두 칠해야 돼. 드디어 노란색이야. 이번엔 전혀 막히지 않았어. 얼굴을 채워야 돼. 눈만 그리면 거의 완성이야. 안녕 여러분. 그 정도면 됐어. 하지마. 이번엔 무승부예요. 둘 다 이긴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알람이 울리네. 이제 내가 맡겠어. 안녕하세요. 다음 챌린지는 이거. 얼른 그리는 게 좋겠어. 이번엔 정말 부담돼.
이번 라운드를 통과해야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자. 지금은 집중해야 돼. 낫이거 보이지? 검은색이 많아서 다행이야. 다음은 밝은 빨간색. 잘 완성되고 있어. 선의 방향을 바꿔서 다른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 바로 이렇게 말이야. 마스크에 디테일을 더해. 하트 모양을 그려야지.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네? 휴! 다행이야. 시작해, 엠마. 오, 이 팬케이크가 마음에 들 거예요. 우선 후디에 윤곽을 그려. 그리고 디테일을 추가해. 오, 이 밝은 빨간색을 봐. 조금만 더. 다 됐어. 어때요? 무승부. 믿을 수가 없어. 우후. 이봐요. 안 돼요. 어? 정말 마음에 드나 봐. 그럼 안녕. 무슨 일이지? 모르겠다. 제대로 보이게 이 마스카라만 좀 바르고. 에바. 잡았다. 에바, 언니 화장하셨니? 진짜 못됐다. 이런, 정말 극단적이라니까. 화장 다시 해야 되잖아. 눈꺼풀에서 이 마스카라를 닦아내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몰래. 이제 봤겠지? 에바, 방금 나한테 공 던진 거야? 아니, 나 아니었어. 에바, 자, 이거 받아. 이거면 날 안 괴롭히겠지. 이제 여기 앉아. 사탕 먹어. 언니 그만 괴롭히고. 좋아. 그건 할 수 있어. 뭐든지 말이야. 갔다. 이제 언니 화장대에 앉을 거야. 나봐. 난 티나야. 난 예뻐. 잠깐. 이 브러쉬들 좀 봐. 난 티나야. 얼굴에 메이크업 브러쉬를 써. 간지러워. 그치? 이건 안 갖고 놀래. 야, 여기 이건 뭐지? 작은 서랍이 하나 있네. 안 돼. 서랍 손잡이가 부서졌어. 언니가 돌아오기 전에 숨겨야 해. 위에 앉아야지. 안 돼. 내가 부순 걸 분명 알 텐데. 화낼 때 엄청 무서운데. 내 장난감들을 다 부술 거야. 안 돼. 내 인형 머리 찢지 마. 걘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래. 네가 내 물건을 먼저 망가뜨렸으니까 대가는 치러야지. 안 돼. 뭔가를 해야겠어. 내 인형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잠깐만. 언니가 준 스키틀즈가 있어. 뭘 할지 알겠다. 내가 다 고칠 수 있어. 이 입술틀을 스키틀즈로 채울 거야. 이제 조심해서 에폭시 수지를 넣어야지. 좋았어. 레진이 굳어서 틀에서 빼낼 준비가 됐어. 예, 사탕 입술이야. 기스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부서진 손잡이 있던 곳에 놓을게. 언니가 날 못 찾게 소파에 다시 앉는 게 좋겠다. 좋아.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을 끝내야지. 잠깐만. 내 서랍에 입술이 있던 기억이 없는데? 여닫기 좋은 것 같은데? 뭐 좋아, 그럼. 그냥 립스틱이나 바르자. 대체? 내 립스틱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립스틱 망가뜨린 거 까먹었다. 도망치자. 에바! 심심해? 그렇다면 다음 챌린지를 시작해. 파피 플레이 타임 캐릭터 할 수 있어. 이 팬케이크 반죽만 있으면 돼. 좋아, 반죽 아트 시작. 노란색은 됐고 이번엔 빨간색. 모양을 만들고 윤곽선을 그려야 돼. 그리고 안을 채워 넣어.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반죽이 사방으로 퍼져. 그건 안 되지. 그림을 망칠 테니까. 엉망진창 반죽이 될 거야. 다음은 눈을 그려. 작은 검은색 점으로 시작해. 그리고 눈 위와 아래에 녹색 점도 그려야 돼. 정말 멋져. 잠시 익혀야 돼. 진짜 팬케이크 같아. 좋아, 다 익었으니까 뒤집자. 살짝 뒤집으면 끝! 다 됐어. 다 익었고 완성이야. 우와, 결과가 마음에 들어. 베티는? 오우, 웨이터 팁 주기 싫어. 뭐야, 이봐, 일어나. 어? 뭐야? 앉아요. 쟤는 언제 다 끝낸 거야? 가요, 집사. 리안보다 잘해야 돼. 좋아, 3D 펜. 다시 해보자. 작품을 만들어보자. 항상 그렇듯이 검은색으로 시작해. 좋아, 눈은 됐고 안을 칠해야지. 색을 더하고 나머지를 채우면 돼. 자주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은 분홍이야.
빨강을 추가하고 그 위에 흰색을 약간 추가해. 이제 내 PJ 버거 필러가 완성됐어. 정말 귀여워. 이번 챌린지 작품이에요. 확실히 최고죠. 뭐야, 별론데. 번조 버니가 최고지. 리암 우승. 봤지, 베티? 내가 또 이겼어. 좋았어. 이제 우리 차례야.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 우린 할 수 있어. 오, 저거 좀 아프겠는데요? 너 어떻게 나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 내 청바지에 구멍 났어.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요. 다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 얘네들 좀 봐. 바지에 구멍까지 났어. 바보 같아. 가자, 우리 차례야. 이런 일이 생기다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걸 봐, 3D 펜이야. 이거면 될 거야. 잘 봐, 구멍 난 네 청바지를 이리 줘. 3D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거야. 구멍 가운데까지 길게 선을 그려줘. 좋아, 이제 원도 그려주자. 한 바퀴 빙 돌려서 이렇게 작은 물결 모양을 추가해. 그러면 멋진 거미줄 효과를 낼 수가 있어. 이거 봐, 다 됐어. 봤지? 이게 멋진 디자인이야. 구멍이 아니라. 우와, 넌 천재야. 서둘러, 아직 우리 챌린지를 구제할 수 있어. 저 둘은 바지에 구멍 났던 팀 아닌가요? 구멍은 없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좋아, 이번에는 안 넘어졌어. 아주 좋아요. 훨씬 더 나아요. 전원 10점 만점. 우리가 우승할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내가 이기고 있어. 아, 잠깐 쉴까? 계속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졸리네. 아... 흥미롭군. 뭐지? 고양이는 아니겠지? 어, 메디슨 안경이네.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어. 그런데 혹시 이 펜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렌즈의 테두리를 이렇게 그리고 가장자리도 채워줘야지. 다 채울 때까지 계속하자. 이제 익숙한 모습이 됐네. 둘을 잘 연결해주고 안경 다리까지 붙이면 완성이다. 꽤 멋져 보이는데? 조심, 조심. 아슬아슬했어. 사이즈가 딱 맞네. 어? 내가 안경을 쓰고 잠들었나? 어떡해. 이상하네. 휴, 성공이야. 좋아요, 통과. 들어가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되죠. 이 표지판 못 봤어요? 복장 규정에 따르면 꼭 드레스를 입어야 해요. 돌아가 주세요. 어서요. 아, 정말 실망이야. 난 몰랐단 말이야. 이제 난 어떻게 하지? 그래, 내 3D 펜. 그래, 이거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아휴, 이거 정말 만들기 힘드네. 이제 리본을 달아서 마무리만 하면 돼. 그래, 이런 게 드레스라고 할 수 있지. 실례합니다. 또 왔어요. 우와,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좋아요. 이제야 규정에 맞는 복장이군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우와, 네 드레스 정말 멋지다. 고마워, 내가 직접 만들었어. 여기 정말 멋진 클럽이다. 손질은 다 됐고, 빨간색을 발라볼까? 네일샵에 갈 필요가 없다고. 아, 아닌가 보네. 덤벙대긴. 세상에, 지워져라 좀. 제발. 안 지워지나? 제대로 붙어보자는 거지? 한번 해보자.
이럴 순 없어. 복구가 안 되려나? 아니면 이 3D펜으로? 창의력을 발휘해보자고. 3D펜으로 나만의 케이스를 새로 만드는 거야. 벌써 케이스처럼 보이지? 옆면도 잊지 말자고. 어떤 색으로도 만들 수 있지. 어, 이게 내 옷이랑 잘 어울리겠네. 여보세요. 유니콘 씨, 이건 어떤 것 같아? 케이티 키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좋아, 그러면 유니콘 키스로 축하하자. 우, 유니콘과 케이크 키티 댄스 파티를 열자. 이게 뭐야? 우리한테 뭔가 보여줄 건가 봐. 이건 유일무이한 한정판 유니콘 테마 폰 케이스입니다. 어, 세상에, 와. 놓치지 마세요. 한정 수량만 할인가 20만 원에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아, 나 저거 필요해. 지금 당장 필요해.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뭐가 문제야? 다쳤어? 좋아, 그만해. 뭐? TV 좀 봐. 나 저거 줘. 어? 저게 말이 돼? 폰 케이스가 20만 원? 대박이지. 엄마 저거 사줘. 제발. 아, 그래. 그럼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자. 이, 빨리 유니콘 핸드폰 케이스 갖고 싶다. 엄마는 엄청 부자야. 분명 두 개 사줄 수 있을걸? 아니, 세 개. 어? 어, 세상에. 아가야, 엄마 놀랬잖니. 자, 간다. 어, 엄마가 현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저 폰 케이스 못 사주겠다. 너무 비싸. 어? 저기 저건 뭐지? 저거면 될 것 같은데. 여보세요? 케이스 두 개 중... 아! 여기서 잠깐 기다려봐. 엄마한테 계획 있어. 좋아, 유니콘 틀이 있고 에폭시 수지도 있어. 틀 전체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레진을 부어야 해. 자, 됐다.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리자. 틀에서 꺼내서 어떻게 됐는지 볼까? 아주 좋아. 이제 다른 것들과 함께 폰 케이스에 붙이면 완벽해. 이거 정말 좋아할 거야. 디나, 이게 뭔지 봐봐. 깜짝 선물이야. 와, 유니콘 폰 케이스잖아. TV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마음에 들어. 역대 최고야. 휴, 잠깐, 지금 나오는 건 뭐지? 에, 폰 케이스는 완전 한물 같죠. 이제는 재미있는 헤드폰이 있어요. 귀여운 귀를 흔들면서 음악을 들으세요. 와, 꽃 케이크 고양이 같아. 우와, 드디어 큐피트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건가? 머리는 괜찮나? 어, 안녕. 오, 이게 다 뭐야? 아, 내 머리. 갑자기 웬 토네이도야? 잠깐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내 오랜 친구지. 이런 평범한 펜에 접착제를 감아주는 거야. 계속 하다가 다 말랐을 때 풀면 스프링 모양이 되지. 끝에 접착제를 바르고 양끝을 연결해주면 짜잔! 머리를 깔끔하게 묶을 수 있어. 어디까지 했더라? 안녕! 우와, 안녕. 청소를 좀 해야겠어. 어, 잠깐만. 어, 안 돼. 내 물건이 엉망진창이야. 장신구함도 확인해야겠어. 이런, 이거 서로 다 엉켜버렸네. 앉아서 풀기 시작해야겠어. 야, 뭐하고 있어? 재미없는 거. 내 장신구가 다 엉켰어. 안 됐구나. 적어도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봐, 네 손 좀 이렇게 들고 있어봐. 고마워. 이제 이걸 네 손가락에 거는 거야. 와, 너 장신구가 정말 많구나. 너 제대로 된 정리함이 있어야겠어. 3D펜을 쓸 차례야. 우선 타원을 그리는 걸로 시작해. 그러고 나서 층을 더해서 더 높이 쌓는 거야.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 좋았어. 이제 꼭대기에 원을 그려주는 거야. 위로 길게 만들어줘야 해. 계속 돌려주면 돼. 좋아, 이건 다 됐어. 이제 두 번째를 끝내보자. 이렇게 마지막 손가락이 완성됐어.
우와, 이 손 정말 멋지게 완성됐어. 이봐, 내가 만든 것 좀 봐. 봤지? 이제 장신구를 잘 정리정돈할 수 있어. 우와, 놀라워. 이제 장신구를 모두 여기 보관해야지. 이것도 재미있네. 훨씬 더 편해. 우와, 이 반지들 좀 봐. 이 나비 완전 내 스타일이야. 손가락이 다섯 개인데 한 개만 하면 섭섭하지. 진짜 예쁘다. 난 어떡하지? 이런 걸 만들긴 했는데 이걸론 뭔가 아쉬워. 이건 좀 너무하지? 이건? 어휴, 됐다 됐어. 아, 알겠다. 바로 이거야. 이 하트 보이지? 빨간색 3D 펜으로 테두리를 그리고 속을 채우자. 다음은 왕관이야. 여왕 전용이지. 이 꽃 정말 귀엽다. 어떤 색으로든 만들 수 있어. 이제 꽃잎을 채우면 완벽해. 이게 뭔지 궁금하지? 손가락에 딱 맞는 고리야. 아까 만든 하트 기억나지? 접착제를 살짝 묻혀서 반지 위에 붙이면 짜잔! 반지 완성!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귀엽다. 수제 반지라고. 어? 저게 다 어디서 난 거지? 좀 보자. 이런 반지는 처음 봐. 나도 껴봐도 돼?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집에 와서 다행이다. 정말 긴 하루였어. 어? 집 열쇠가 어디 있지? 이건 왜 여기 있지?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아니, 아니, 절대로 아니야. 아, 대체 뭐야? 없잖아. 들여보내줘. 안에 들어가고 싶어, 엄마.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 어? 저 쾅쾅거리는 소리는 뭐지? 어, 누가 현관에 있는 것 같은데? 소용없네. 어? 아야! 안녕, 엄마. 에바? 얘야, 무슨 일이야? 잠깐, 우선 일어나고. 미안, 열쇠 잃어버렸어요. 그렇군. 그러면 짜증나지. 찾을 수 있는지 보자. 어쩌면 오늘 아침에 신발 신다가 떨어진 게 아닐까? 전처럼 변기에 떨어뜨린 거 아니야. 침대 밑을 살펴봐야겠다. 물건들이 항상 거기 가 있더라고. 부엌 어딘가에? 천장에 있을 수도. 아니면 여기 위에? 아니네. 내 열쇠는 아니지만 맛있는 초콜릿이네. 쓱! 이거 진짜 맛있을 거야. 여기 없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엄마! 초콜릿 좀 드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지금 거기 가방에 걸려있는 게 집 열쇠잖아. 에바! 와! 찾았네! 자, 보상으로 초콜릿 좀 먹어요. 고마워. 이러니까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오르네. 이 초콜릿 조각 안에 고리를 꼈어. 이제 에폭시 수지에 좀 담가. 그래서 열쇠 고리로 바꿔줘. 이제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해봐. 자, 이거. 와, 초콜릿으로 열쇠 고리를 만들었네. 마음에 들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진짜 초콜릿이 더 좋긴 하지만. 그래, 잘 됐구나. 예, 다시 요리하러 가자. 내 꽃다발 정말 예뻐. 뭐 하는 거지? 아, 맞다. 챌린지. 여기 이것 같은 예쁜 꽃을 그려줘. 문제 없어. 꽃은 쉬울 거야. 필요한 색을 모두 준비해야지. 노란색부터 시작해야지. 가운데니까 커다란 원을 그리고 안을 채우는 거야. 뭔가 이상해. 안 돼. 내 펜이 뜨겁지가 않아. 가열이 안 되면 어떻게 팬케이크를 만들지? 안 됐네. 팬케이크 아트는 좋은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난 3D 펜 아트를 해. 리암이 가운데부터 시작한 건 좋은 생각이야. 가운데 노란 부분을 채우고 나서 꽃잎을 그려야지. 꽃잎은 예쁜 보라색부터 시작해야지. 윤곽선을 먼저 그리고 색을 채울 거야. 이걸 무지개 꽃으로 만들어야지.
빨강, 하양, 초록, 분홍, 파랑 모든 꽃잎이 다른 색이야. 어머나 세상에, 정말 예쁜 꽃이 완성됐어. 하지만 더 귀엽게 만들 수 있어. 얼굴로 됐어. 이제 정말 완성됐어. 내 맘에 쏙 들어. 그림 다 그렸어요. 우와 정말 빠르네. 이 펜이 왜 안 되는 거야? 오리암, 도움이 필요한 것 같네. 내가 도와줄게. 팔을 이렇게 뻗어서 전선을 꽂아줄게. 전기요리 기구는 전기가 있어야 작동하지. 작동해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 어서 시작해. 시간이 얼마 없어. 맞다. 그럼 가운데부터 다시 그리고 꽃잎을 그려야지. 좋아, 윤곽선은 됐고 색을 채우자. 제 시간에 끝내려면 최대한 빨리 일해야 돼. 좋아, 다음 꽃잎은 주황색이야. 무지개 꽃을 만드는 건 좋은 생각이야. 베티랑 경쟁을 하려면 나도 똑같이 만들어야 돼. 팬케이크 반죽색이 다양해서 다행이야. 이제 가운데 부분을 마무리해야 돼. 행복한 미소를 그리고 노란색으로 채우자. 눈도 잊으면 안 돼. 두 개의 점이면 돼. 이제 익히면 돼. 기포를 보는 건 재밌어. 좋아, 다 됐다. 들어서 뒤집어야지. 좋아, 내 꽃도 다 됐고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됐어. 그래, 귀엽지만 내 것만큼은 아니야. 어서요, 누가 이번에 이겼는지 말해줘요. 둘 다 좋은데, 하지만 베티가 우승자야. 이익! 그러면 그렇지, 내 꽃이 최고야. 요정이 내 숙제를 다 갖고 갔어. 뭐? 아직도 침대에 있어? 지금 시간을 봐. 7시 30분이야. 늦잠을 너무 오래 자네. 티나? 티나 너 일어나야 돼. 지각하겠어. 5분만 더.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티나, 얼른 일어나. 엄마가 락을 좀 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거기 누구야? 좋은 아침이야. 일어날 시간이란다. 뭐? 왜? 왜라니? 시간을 봐. 7시 반이야. 스케줄은 아주 뻔하잖아. 너 7시에 일어났어야 했어. 맞다. 스케줄. 그리고 학교랑 그런 거. 그래, 맞아. 이제 이리 와. 옷 입어. 으악! 엄마, 그만.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난 아기가 아니야. 너무 예쁘다. 꼬마 공주님 같아. 이 옷 정말 마음에 들어. 고마워, 엄마. 세상에, 머리!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돼. 가만히 있어. 아니, 엄마. 그 무섭고 못된 빛 싫어. 그거 쓰면 머리 아프단 말이야. 휴, 머리를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잠깐만, 머리를 정리하는데 뭔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있어. 엄마 금방 돌아올게. 좋아, 헤어클립을 위한 틀이 있어. 너즈를 좀 넣을 시간이야. 그냥 사탕을 부어주고 이제는 레진을 채울게. 사탕 색깔이 잘 나오게 투명 에폭시를 사용할 거야. 모든 사탕이 완전히 코팅됐는지 잘 봐야 돼. 틀을 레진으로 끝까지 채워줘. 자, 이제 끝이야. 클립을 더해주고 굳도록 두면 돼. 틀에서 나올 준비가 다 됐어. 아주 귀엽게 됐는걸. 딸, 머리에 뭘 꽂을지 보렴. 사탕 클립이야. 그거 내 너즈 사탕으로 만든 거야? 와, 너무 좋아. 맞아. 엄마가 머리 빗어줄 테니까 잠깐 들고 있어. 이제 클립 하나를 써보자. 하나는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더. 예! 머리에 사탕이 달렸어. 너무 멋져. 고마워, 엄마. 당연하지. 너무 예쁘다. 안 돼. 얼른 학교에 데려다 줘야겠어. 어서 서둘러. 에어팟을 두고 왔나? 이거 한 5년 만에 쓰는 것 같네. 없는 것보단 낫지. 뭐야? 박물관에서 훔쳐왔어? 이걸론 안 되겠어. 맞다, 내 펜! 몇 번 쭉 짜면 새 에어팟이 생길 거야. 맞지? 바로 이거야. 이 음악 좋은데? 3D 펜 꿀팁이라고. 이 방 청소는 거의 끝났어. 어? 저게 뭐야? 부스러기? 거기 안녕. 나고요. 부스러기는 절대 못 참지. 이거나 받아라. 이 차 너무 좋다. 따뜻하고 아늑해. 에바, 안 돼! 코스터 없이 테이블에는 안 돼! 나무에 생긴 물고리 좀 봐.
강몽이다. 그래도 막을 수는 있어. 에바 멈춰. 엄마 왜 그랬어? 엄마 청소하려고 하잖니. 그리고 테이블에 자국 남는 거 싫어. 엄마 생각 좀 할 동안 컵 그대로 들고 있어봐.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잠깐 기다려보렴. 말린 오렌지 조각이 있어. 예쁘지? 그리고 이제 핫글루건을 이용해 주위에 원을 만들 거야. 이게 레진을 위한 틀이 될 거야. 그냥 모든 레진을 조각 위에 부을 거야. 자 이제 굳게 내버려둬. 좋아. 가장자리를 금색으로 칠했어. 좀 더 예쁘게 하려고. 자, 우리 문제를 해결했어. 봐, 코스터 만들었어. 오, 진짜 좋아 보여요. 이제 차 마시고 코스터를 써봐야지. 와,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팝콘 좋아. 완벽한 짠 간식이지. 뭐 한 번에 다 해결할 순 없겠지. 아마도. 컨테스트 참가하실 분 모두 환영이에요. 얘도 있어요. 저리 가요. 더러워. 우와, 바로 저거야. 누구 차지? 잠시만요, 제가 열게요. 발 조심하세요. 아, 너무 오래 걸렸어. 이 선전지 받아주세요. 가요. 이게 뭐지? 그림 그리기 컨테스트? 안 돼! 바람이 왜 부는 거야? 아무것도 없네. 오, 이게 뭐지? 그림 컨테스트? 고마워요. 이리 줘요. 찢어졌잖아요. 둘 다 참가하겠네요. 자, 그림 그릴 준비됐나요? 준비 운동 삼아 무지개 어때요? 무지개요? 준비 운동 치고 과하네. 알았다. 여기 쓸만한 게 있을 거야. 어디 보자. 오! 귀여운 것. 으악! 싫어! 예쁜 것.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마법을 기대하세요. 물감이 무지개로 변신하는 걸 보세요. 물감을 약간 짤게요. 짠! 됐어요. 거의요. 좋아요. 이걸 써봐요. 만족감이 들죠? 있는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죠. 자, 좀 지저분하네요. 이제 테이프를 뗄게요. 깨끗한 선이 최고예요. 세 개의 직선을 만들어요. 완성! 도와줘서 고마워. 멋지죠? 괜찮네요. 날 봐요. 여기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정말 예뻐. 가요.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이 필요해요. 재미있네. 당연하죠. 모두 보고 배워요. 색이 정말 예쁘죠? 더 멋진 게 나올 거예요. 봤죠? 나도 가끔 일을 해요. 다 끝나고 나면 아름다운 무지개 모래가 만들어져요. 이 화려한 색을 봐요. 짜잔! 솔직히 좀 멋있어. 이게 다가 아니죠. 춤추는 무지개 사람이에요. 개성 만점이죠. 어때요? 멋지죠? 둘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동점. 좋아요. 와, 날씨가 흐려지고 있어. 폭풍우가 치려나 봐. 아, 내 모자! 이리 돌아와! 이건 모자 인생 최고의 여행이야. 내 모자는 영영 잃어버린 것 같아. 좋아, 적어도 식료품을 사와서 다행이야. 이 수박을 잘라야겠어. 오, 이 밝은 색깔 좀 봐. 냄새 정말 싱싱하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수박을 뒤집어서 3D펜을 사용할 거야. 수박 껍질에서부터 테이블까지 선을 그려야 해. 자,
수박 전체에 걸쳐서 다 했어. 이제 삼각형 안을 채워야 해. 도형 안을 채우는 건 정말 재미있어. 다 됐다. 수박 전체를 다 덮었어. 이제 예쁜 장식을 할 차례야. 다 됐다. 이제 완성이야. 야호! 수박으로 새 모자를 만들었어. 우와, 정말 귀여워. 맘에 들어. 딱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지. 비누 방울은 됐고 수박 가지고 놀아야지. 말랑말랑해서 좋아. 어? 잠깐만. 저기 빈 화분이 있네. 이 수박을 화분에 심어야겠어. 이렇게. 이제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돼. 우와, 정말 빨리 자랐어.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해봐야지. 자, 수박아. 커다란 수박나무로 자라. 어서, 넌 할 수 있어. 써니가 저기서 뭐 하는 거지? 모르겠다. 수박? 왜 안 자라는 거야? 응? 이런, 많이 속상해하네. 기분 전환을 시켜줘야지. 우선 이 폴리머 점토를 겹쳐놓자. 그리고 빨간 점토 공도 있어. 이제 이걸 말아야 돼. 다음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점토를 자를 거야. 뭉개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 좋아, 두 번 끝까지 잘랐어. 이제 가운데 작은 조각이 필요해. 점토 도구를 다시 쓰자. 원을 절반으로 잘라. 좋아, 이 조각은 덜어내고 또 한 번 자를 거야. 피자처럼 자라고 있어. 이거면 돼. 이제 투명 코팅을 발라. 좋아, 하지만 수박씨가 빠졌네. 검은 구슬로 수박씨를 만드는 거야. 씨만 있으면 돼. 행복한 수박을 만들자. 됐다. 웃는 얼굴이 됐어. 정말 귀여워. 써니, 이건 네 거야. 와, 수박 목걸이, 세트 귀걸이까지. 정말 귀여워요.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천만에, 네가 슬픈 건 싫어. 이걸 심어야겠어. 아, 뭐? 써니, 뭐라고? 말도 안 돼! 완벽해, 리암. 간식 먹자. 너 오렌지 좋아하지? 안 돼, 손부터 씻어. 규칙 알지? 손 깨끗해요. 손 씻어. 알았어요. 말도 안 돼. 손 씻으면 되지. 비누를 많이 쓸 거야. 우와! 너무 미끄러워. 잡을 수가 없어. 에라, 모르겠다. 깨끗하죠? 정말 배고파요. 잠깐만. 화장실 가야지. 오! 안 돼! 리암! 어? 뭘 잘못했지? 다칠 뻔했어. 비누가 왜 여기 있지? 다리라도 달렸나? 여기서 꼼짝 마.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3D펜으로 비누를 제자리에 있게 해야지. 이 선 보이세요? 이게 비누를 고정해 줄 거예요. 비누에 대고 그리면 완벽한 모양이 되죠? 아직 안 끝났어요. 펜으로 이 그림을 칠해요. 유니콘을 골랐어요. 다양한 색으로 생동감 있게 만들어요. 컬러젤을 앞뒤로 발라주면 돼요. 유니콘 완성! 귀여운 비누 받침이죠? 넣어봐. 아주 딱 맞네. 좋았어. 너 조심해. 세상에, 이 책 너무 재밌어. 멈출 수가 없어. 나 쇼핑 간다. 신용카드 한도까지 쓸 거야. 나중에 봐. 안녕. 그래, 안녕. 문자? 케빈이네. 오늘 밤은 운이 좋아. 믿을 수가 없어. 후후.
열쇠를 가지고. 잠깐, 여기 있었는데? 어, 안 돼, 큰일이야. 잠깐만, 써니? 휴, 피곤하다. 어, 왜 그래? 왜 그렇게 쳐다봐? 내 열쇠 가져갔지? 내놔! 어? 이거? 이건 내 열쇠야. 아, 그럴까? 네 열쇠 계속 흘리고 다녔잖아. 지난주 생각 안 나? 이거 네 거야? 또야, 써니? 그거 찾고 있었어. 뭐야? 여기 있었구나? 생각나? 아니, 내 열쇠라는 걸 증명할게. 내 말은, 그냥 실수였어. 나 케빈하고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항상 이런 일이 생겨. 뭔가 해야 돼. 좋은 방법이 있어. 하트 모양 틀이 있어. 안에 열쇠를 넣어. 그러고 나서 빨간 수지를 틀에 부어. 반짝이도 들었어. 정말 예쁘다. 다 마른 것 같아. 틀에서 빼낼 거야. 아, 이거 봐. 멋있지? 정말 귀여워. 벌써 낭만적인 기분이야. 우와, 진작 이렇게 할걸. 여기 둬야지. 이제 누구 열쇠인지 알 수 있어. 나 나갈게. 잠깐, 이건 내 거 아닌데? 내 건 어디 있지? 잠깐, 여기 있구나. 운이 좋았어. 안녕. 하, 효과가 있어. 절대 안 잃어버려. 난 개미가 싫어.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알람이구나. 일어날 시간이네. 전화기가 어디 갔지? 좋아, 이제 알람을 꺼야지. 아, 이건 뭐야? 아휴, 전화기는 또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이불 밑에. 아휴,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어. 전화기가 또 어디로 갔지? 이건 뭐야? 어떻게 내 머리에 들어갔지? 매일 전화를 찾느라 애를 먹네. 하, 바로 여기에 전화기를 둘 수 있으면 어떨까? 분명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내 3D펜을 꺼내 사용할 때야. 좋아, 이렇게 줄을 그리는 걸로 시작해. 이제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만들었어. 마치 어플 같아. 다음 색깔을 사용해야지. 이것도 같은 패턴으로 좀 더 작게 만드는 거야. 좋아, 하나가 또 완성이야. 또 다른 색깔을 쓰자. 이것들은 더 작게 만들어야 해. 이제 이 조각들을 조립할 차례야. 조립하면 이런 모습이지. 좋아, 이제 테스트해보자. 침대에 이렇게 걸면 전화기가 쏙 들어가. 어,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리고 내 전화기는 바로 여기 있어. 챌린지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어허, 어, 가젯, 알았죠? 가젯? 어, 알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 여기 왔네. 귀엽죠? 약간 조정을 할게요. 좋아요. 작동시켜볼까요? 시작! 네, 시작해요. 설마 그림을? 네, 정말 멋지죠? 마음껏 그려, 꼬마야. 예술가에겐 영감이 필요하니까 여기 있어. 고양이 그릴 수 있어. 문제 없어요. 언제나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거 보여요. 잠시 후면 완성할 거예요. 이 완벽한 선을 봐요. 세상에, 이건 안 돼. 로봇이 예술을 한다고? 그런 것 같네. 가요. 거의 다 됐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완벽해요. 나도 할 수 있어. 모양을 몇 개 만들고 거기 보자.
조립을 하면 완성! 플라스틱과 전화기 그림만 있으면 짠! 그림을 그려요. 참 기발하죠? 임기응변의 재주가 필요해요. 거의 다 됐어요. 정말 귀엽지 않아요? 그렇죠? 유치해. 누가 이겼죠? 당연히 나오미. 뭐라고요? 역시 창의성이 중요해. 바보 같은 로봇. 넌 쓰레기통행이야. 알았지? 아니야. 쓰레기는 바로 너. 뭐? 나보고 그린 거야? 이걸 농담이라고 해? 완전 실망이야.